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 발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포핸드나 백핸드나 같은 방법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서비스 라인에서 멀어질수록은 볼 높이가 좀더 낮아지겠죠. 낮아지면은 낮은 상황에서의 스윙 발리와 네트 앞에서의 높은 타점에서 하는 스윙 발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정도 오는 볼은 이렇게 초올려줘야 됩니다. 올라가는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탑스핀 회전을 많이 걸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스윙 발리를 해야 됩니다. 오게 되면은 중간 허리 높이 정도에 오는 이런 발리는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세컨 발리로 한다든지 올라가는 스윙. 뒤로 올라가는 스윙을 해주면 좋아요. 핀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 코트에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런 스윙을 다 해주라는 것. 높은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스윙을 하는데 반드시 공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스윙을 통해서 볼을 제압을 해주셔야 돼요. 팀은 스윙을 풀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위에서 아래로. 스윙. 위에서 아래로. 드라이스윙. 빡! 몸이 앞으로 들어가면서.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져요. 팔로만 하시면 안 돼요. 팔로만 하면은 볼을 못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양쪽 백핸드를 치는 그 동작에서 스윙을 어깨 위로 충분히. 이렇게. 그대로 스윙을 자신있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올라가는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옆에 가깝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에 볼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어요. 한 번만에 끝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스윙을 하고 들어가서 발리를, 세컨 발리를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낮은 데서 위로 스윙 해주시면 좋겠어요. 공격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둘 필요 없이 포핸드 양손 백핸드 스트로크 치듯이 스윙을 풀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위로 쳐올리면서 스윙을 확실하게 해주면은 상대방 코트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치고 자 그다음에 세컨 발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운스가 되기 전에 어깨 높이 정도에서 높은 볼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볼을 누른다는 기분으로 스윙하는데 그래서 높은 볼일 경우에는 왼쪽 어깨가 위에 오른쪽 어깨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스윙이 돼야 돼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보면은 높은 데서 그대로 스윙 몸도 앞으로 들어가면서 빵 들어가면 됩니다. 자신있게 위에서 스윙 위에서 눌러주는 느낌으로 나가면은 돼요. 스윙 발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비스 라인 근처에 높게 오는 볼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물러나지 말고 과감하게 들어가서 스윙 발리로 직접적으로 득점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샷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발리할 수 있는 스윙 발리를 하시게 되면은 테니스가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기력이 그렇게 되면은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